아, 여기 반짝거리는 투숙하니 이거 뭔가 해서 봤더니 나진성님 차네요. 유명 유튜버 분의 차량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구경 좀 할게요. 잘 만들었다. 진짜 딱 자기 얼굴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했다.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제 아들 차 만들어지기 프로젝트. 지난번에 메르카바에서 휠이 간섭이 된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 다음 작업으로 천장. 처음에 제가 이사력을 보러 갔을 때부터 눈에 거슬리는 거가 천장이었거든요. 차에 타자마자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천장이 쳐져 있었잖아요. 어디다가 부탁을 해야 되나 해서 예전에 거래처에 전화를 했더니 마음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쯤 전인가? 한 2년 됐나? 1년 반 전인가? 그랜저 TG 새 차 만들기 영상에 저희한테 오디오 협찬을 해주신 뷰티풀 사운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시흥에서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을 하시면서 뭐 카페랑 같이 하신다고 해서 용인으로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바로 예약을 하고 오늘 약속한 날짜에 왔는데 아직 안 출근을 안 하셨어요 지금. 자,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사륙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특유의 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가죽 냄새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저도 가죽 냄새인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차에 탁 탔을 때 그 냄새가 썩은 내 같기도 하고 그런 냄새가 아닌데 바닥 매트 아래쪽에 있는 스펀지가 삭어서 나는 냄새거든요. 그래서 그 스펀지를 걷어내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되는데 걷어내고 거기에 방음을 해야 돼요. 근데 원래 오디오 매장이 방음이 또 전문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방음을 하면 조금 차가 조용해지지 않을까? 너무 시끄러워. 아무튼 일단은 오늘은 천장.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랜저 이후로 예. 한 1년 반 됐나요? 그렇죠. 네, 한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시흥에서 뵀었는데 여기 또 용인에서 뵈니까 또 오늘 또 색다르네요. 이쪽이 훨씬 밝은 분위기. 굉장히 밝아요. 조명이 없어도 촬영이 잘 될 것 같아요. 좀 좋은 차를 맨날 끌고 와야 되는데 맨날 어디서 썩 차를 주워가지고. 좋은 차는 저희 쪽에 또 들을 일이 없잖아요. 천장을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 천하고 스펀지층이 있는데 스펀지층이 삭으면서 본딩 재질이 떨어지면서 분리가 되는 거라서요. 뭐 최근에도 작업을 했었으니까 신사용님 채널에서 한번 뵀었는데 저 사실 이걸 어디서 해야 될지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유튜브 보니까 뷰티풀 사운드인데? 그래서 전화 드린 거고 그리고 이것도 이건데 이 냄새 지금 아시죠? 이사륙의 특유의 냄새. 이게 260부터는 안 났어요. 260은 저도 이번 주에 갖고 왔는데 그렇죠. 저거는 거의 없어요. 스펀지가 썩어서 나는 냄새잖아요. 그렇지. 사실 스펀지를 제거하는 작업도 혹시 하시나요? 그 작업도 메인 작업으로 하지는 않고 이것도 원래 메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원래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근데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이나 따로 연락 오시게 되면 안 한다고 해야겠다. 고객분들한테는 사실상 이제 작업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처럼 육안업종 종사하시든지 아니면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텀을 조금 오래 갖고 작업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천장하면 조금 나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냄새 쪽은 상관이 없고 이게 나는 부분이 뒤쪽에 이제 연료 탱크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연료가 조금 이렇게 배어나오면서 삭는 냄새 안 나고 앞에 에어컨 콘덴서 콘덴서 있는 부분에서 물이 그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주 원인은 그쪽 같아 보여요. 일단은 오늘은 천장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바닥은 안 부탁드릴게요. 뭐 향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순정 컨셉하고 동일한 색상으로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은 아니요 전 검은색으로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질 때 이렇게 안 만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 너무 좋아 막 그런 느낌의 재질이 전 좋거든요. 0.6mm 정도 쓰면 입자가 굉장히 곱고 그 다음에 7mm, 8mm로 넘어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세무 느낌이 좀 더 많이 나요. 그래도 선루프 없어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렵긴 하죠. 손이 많이 가죠. 그렇죠. 한번 재질을 한번 미리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더 두꺼운 거, 이게 좀 더 얇은 거. 이게 우리가 보는 면인가요? 붙는 면인가요? 붙는 면. 그러면 여기가 그렇죠. 보는 면이고. 요 면으로 됐을 때가 조금 더 깨끗해 보이고요. 이거. 요거는 입자가 좀 고운 편이고. 요거 말고 대표님 거 해드릴 거는 요런 느낌 나오게 좀 더 이제 가죽처럼. 여기 좀 더 두꺼운 거 같네. 계속 만지다 보니까.
제 이사륙이 지금 한 여섯 번째인가 샀거든요, 지금. 예. 이사륙 진짜 많이 샀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알칸타라로 돼 있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왜 팔았는지 모르겠네. 그걸 그냥 탔으면 되는데. 예, 예. 차장애들이 제일 문제가 예. 의미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아, 그러네요. 차를 사는 게 더 싼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영상 보면서 참 좋은 게 남들 하고 싶은 걸 대신 해주시잖아요.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야, 조회수 잘 나와야 되지. 네. 본전치기라도 하는데. 저희가 전문 이제 미싱이나 이런 게 있는 데다가 아니다 보니까 선바이즈 네. 정도는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똑같은 원단을 드릴 테니까. 아, 색깔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니까. 그 한 부분만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지 못해요. 맞네. 이거는 이제 미싱 조금만 하시는 데면 다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네. 색깔을 바꾸면 그게 문제구나. 그렇죠. 구독은 했나? 와, 스펀지 장난 아니다 이거. 이거예요. 이걸 다 긁어내야 되는구나. 네. 그래도 얼마 전 작업보다는 조금 더. 그 얼마 전이라는 게 뭐 네. 유튜버님. 예, 예. 이렇게 영상 나가고 나면은 이거 관련해서 또 문의 전화가 오는데 저도 리스토어 작업이나 그런 거 좋아하니까요. 요거까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랜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재미없는 걸로. 다음에는 재밌는 거 좀 가져올게요. 네. 뭐 알파를 사와가지고 뭐 오디오 작업을 하거나. 근데 알파를 살 돈이 없어요. 네, 일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풀 사운드입니다. 저희 취급 품목은 카오디오가 전문이고요. 카오디오만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소수를 위한 하이파이 작업을 했다면 작년부터 일반 분들도 오디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00, 200, 300만 원대 시스템도 있고 잭바이잭이라고 해서 차체 훼손을 안 하고 오디오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두 품목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안드로이드 올인원과 랩핑하고 PPF 이 정도까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닦고 싶어. 이건 나중에 작업하고 실내 클리닝 하면서 닦아야지. 너무 더러. 이게 세차 때부터 묵은 때가 아니야. 이거. 접착제가 다 떨어졌어. 상한 게 없어. 다 떨어졌어. 이게 때도 그렇고. 작업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야. 원래. 이제 다 벗겨냈습니다. 그래도 말라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벗겨는 지네요. 못 죽게 내가 계속 잡고 있는 거지. 죽지 마. 그렇게 됐네요. 끈적이 저거 정도에 따라 틀린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해놓고 샌딩만 한번 치면 잡힐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번엔 좀 어렵진 않습니다. 야,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간다. 보통 일이 아니다. 차고 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손님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하시면? 네. 뭐 시간만 여유로워진다면. 네. 주먹밥. 이제 실내 천장하고 내장재에 들어갈 샤무드인데요.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더 두꺼워요. 재질감도 조금 더 폭신폭신하고 완성해놓고 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일 겁니다.
오래된 차량들 보통 탈거를 할 때 아무리 조심조심을 해도 플라스틱 자체가 삭다 보니까 약간만 힘을 주면 크랙이 가고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강력본드로만 고정을 하면 안 되고 안에다 보강 작업을 조금 한 다음에 고정을 하면은 그래도 부서지지 않게 그대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패브릭 재질에 천으로 덮여 있는 건데요. 요거 제거하고 이 부분을 다시 다 벗겨내서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거하는 순간 표면 샌딩부터 전체적으로 작업하셔야 될 일들이 뭐 서너 시간 분 그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깨끗하게 돼 있는 상태라 요 상태에서는 그냥 작업을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큰 굴곡이 있는 것들. 스웨이드처럼 텐션이 좋은 거는 자국이 뭐 웬만큼씩 다 늘어나요. 샤무드 두께 조금 두꺼운 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안 늘어나서 이런 부분 마무리가 좀 애매했는데 순정 기준에서 한 90% 이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샤무드 마감 끝나고요.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소음 줄어들게끔 D3 신슐레이터를 이쪽에다 이제 포설을 해드려요. 요거 작업하면서 기본 방진 매트 몇 장 시공을 해서 비 올 때 지금은 챙챙챙챙 이런 소리가 날 텐데 앞유리하고 뒷유리에서만 이제 소리가 날 테고 위에서는 떡떡떡떡 하는 소리만. 루프 같은 경우 해놓으면 굉장히 가성비로는 제일 좋습니다. 아, 깔끔하다. 아니, 원래 이렇게 천장이 높은 차였구나. 지금 상태가 이러한 상태예요. 깔끔해, 천장. 요번에 가장 눈에 띄는 거 처음에 가져올 때부터 이렇게 콧구멍이 찌그러져 있어요. 이런 상태가 돼 있었죠. 그리고 이 범퍼 너무 없어 보여요. 이 범퍼를